천천히 좀 가자, 빵아. 지금 빵이랑 밤 산책 중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덥지도 않고 엄청 선선해요. 근데 식빵이랑 산책을 하면 땀이 나기는 합니다. 너무 이렇게 끌어싸가지고. 연놈. 귀엽게. 예뻐. 식빵아, 언니 좀 봐줘. 짠. 빵이 이쁘네. 귀여워. 많이 힘든가 봐, 식빵. 저는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오늘 작은 언니랑 형부가 나트랑으로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까망베르 언니가 키우는 고양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주말까지 언니네 집에 있기로 했어요. 좀 챙길 거 좀 챙겨가가지고 언니 집에서 오늘 잘 생각입니다. 일단은 손가방에 넣어볼게요. 일단은 노트북 영상도 정리해야 되고 편집할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카메라랑 여기 카메라에 있는 영상 옮기려고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USB선? 그리고 노트북 충전기 지갑 헤어 제품도 챙기고요 그다음에 빗! 빗도 챙겨야 돼 제 전용 빗입니다 식빵이 관절약 챙기고 선크림 챙기고 선크림 하나 더 두 개 챙기고 아이패드는 필요 없겠지? 제가 약간 그거거든요 혹시나 해서 다 챙기는 스타일? 근데 아이패드는 필요 없겠다 그리고 화장품은 다 챙겨놨으니까 그리고 속눈썹 영양제 아 맞다 내일 입을 옷 챙겨야 된다 일단 치마 티셔츠 그 유튜브 회사 미팅 겸 유준이도 볼 겸해서 혼자 인천 올라가거든요 또 KTX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아우터 필수 추울 수도 있으니까 챙겨줍니다 됐어 언니야 집으로 가보자구요 여러분 언니 집 가고 있는데 제가 과자도 샀거든요 제가 또 치킨을 또 시켰는데 치킨도 문 앞에 왔대요 혼자 먹부림을 하려고 벌써 왔지요 자 챙기고 베리가 기다리고 있네 안녕 일단 밥 먹기 전에 할 일 까망베르에 감자를 캐야 됩니다 아이고 베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레 인사해. 안녕하세요. 스트릿 출신입니다. 베레는. 개냥이요. 개냥이 이렇게 만져주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까망이. 까망베르예요. 까망베르. 얘가 까망이고 아까 걔가 베르예요. 얘도 개냥이 출신. 자고 있었나 봐. 까망이는 여기 귀가 밖에서 중성화를 하고 마친 아이입니다. 귀가 잘려있어요. 얼굴 좀 보여라! 너희들 감자 캐고 난 밥을 먹겠다. 오, 혼다, 혼다. 아니, 언니가 저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깡베르가 안 탄다고. 근데 방금 조금 탔어. 타다가 바로 누워버리는 거야. 오, 귀여워. 뭐야? 지금 개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랑 식빵이는 저 침대를 엄청 좋아해요. 저 매트리스를. 야, 좋냐? 오늘은 수프 치킨이에요. 근데 지금 배달 온 지 오래됐나 봐요. 여기 다 눅눅해졌어. 그리고 요거는 뭐 망고 맛이 또 새로 나왔길래 제로 콜라 펩시. 그래서 요거 한번 먹어볼라고. 오늘은 무빙 보면서 먹으려고요. 요즘에 무빙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봐야지. 동근이 숯불 두 마리 치킨인데 여기는 무조건 우동사리 추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동사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양념.
혼자 부르기 미안해서. 박사님과 비밀번호 빨리 말하시오. 밥 다 먹고 간식 타임입니다. 이건 언니 집에 있길래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꼬북치 매콤한 맛 처음 봐가지고 사봤습니다. 이렇게 넣어 먹으려고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쟤는 뭐야? 또 저기서 지켜보고 있네? 진짜 어이없어. 생각들. 베리야,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유.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아, 피곤해. 저희 집에서 부산역까지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또 우리 집이 아니라 언니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탈색하고 염색을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많은 분들이 머릿결이 되게 좋은 줄 알더라고요. 제가 보여지는 것보다 머리 손상이 엄청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탈색하시는 분들이 엄청 생각보다 엄청 많나 봐요. 탈색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염색한 지는 좀 지난 상태이긴 한데 염색모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제 머리인 것 같고 여기 밑에부터는 다 탈색모예요. 머리가 고데기를 안 하면은 엄청 부시시한 상태거든요. 오늘은 이제 샵에서 받은 것처럼 홈케어로 이제 머릿결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바로 어제 제가 짐을 챙길 때 무조건 챙겼던 헤어 제품들이에요. 먼저 이 힐링버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를 먼저 사용해줄 건데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가 길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머리가 엄청 부시시한 상태인데 이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원래는 진짜 이런 마음 좀 그렇지만은 진짜 빗자루 같이 모발이 건조하고 이제 푸석푸석해지니까 머리가 많이 상해 보이고 날리는데 제가 그래서 맨날 고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머리 말리기 전에 한번 뿌려볼게요. 이게 씻어낼 필요 없는 노워시 트리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진짜 케어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칙칙칙 뿌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저는 머리에 제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엄청 쉽죠?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케어 끝이거든요? 간편해가지고 맨날 맨날 이거 머리 감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 그리고 저는 탈색모에다가 머리가 많이 손상됐잖아요? 젖어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빗으면은 머리가 엄청 끊기고 엄청 더 상하거든요? 근데 이거 뿌리고 빗질하면은 머리가 잘 빗겨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상하는 걸 알면서도 염색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요.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진짜 머리를 다 잘라내야 될지도 몰라요. 머리가 잘 빗기죠? 오우씨 윤기 대박스. 손상 묻히고 엄청 머리가 잘 빗겨. 머리를 이렇게 말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슈퍼 모이스처입니다. 이거는 마른 모발에 수시로 뿌려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건조할 때마다 뿌려도 떡지는 게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손상된 머리에 뿌려가지고 영양이랑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수분층이랑 크림층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수분이 머리를 촉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가지고 머리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수분이랑 크림층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뿌려가지고 빗질을 해주면 돼요. 근데 진짜 떡지는 게 없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또 비가 오거든요. 비 오는 날은 또 머리가 많이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고 나와가지고 머리가 조금 날린다 싶을 때 뿌려주면은 아주 베스트. 차분해졌어. 이렇게 두 제품으로 헤어 케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머리에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서 제가 진짜 꾸준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꾸준하게 이렇게 잘 쓰니까 머릿결 좋아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헤어 케어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 되었어요. 진짜 여행 갈 때도 공병에 담아가서 쓰거든요. 보시면은 이거 벌써 두 통째 쓰고 있어요. 거의 다 바닥이 나네요. 특히 올리브영 세일할 때 쟁이는 제품. 이게 올리브영 세일할 때는 기획세트로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두 제품 모두 자세한 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 준비를 하고 나가볼게요. 앞머리는 일단 고데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머리 모양만 좀 정리를 해주고 화장은 일단 간단하게 하려고요. 가면서 또 잘 거니까. 식빵이가 집에서는 소변이나 대변을 안 놓거든요? 근데 언니 집에서는 넣어요. 이게 까망베리 냄새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집에 데려다 두기 전에 식빵이 소변 대변 누게 하고 산책 조금만 시켜주고 저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잠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도 빵이 때문에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뭐 오히려 고맙죠? 오늘은 유진이 또 보는 날. 유진이 또 보면 얼마나 귀엽게. 빨리 유진이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모 이모 하면서 얼마나 귀엽까 진짜로. 작은 이모라고 하겠지? 유진이가 걸어다녀서 빨리 손잡고 막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통이 되는 나이라고 해야 되나? 끝! 저 준비한 내내 똑같은 자세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까망이는 눈 감으면 얼굴이 안 보여. 귀여워. 그리고 그 옆에는 시식빵!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늘의 데일리룩 베이지 앤 화이트. 그럼 저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와, 부산 엄청 흐렸는데 인천 엄청 쨍쨍하네? 지금 형부랑 언니는 유준이랑 같이 자고 있어가지고 진짜 조용히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바뀌어졌어. 예쁘게 미용했어. 이마야 왔다. 이렇게 어려졌어 미용을 하니까. 응? 근데 이마야 와서 좋아해. 장문을 한번 걷어볼까요? 에이, 너무 쉬워. 자세가 왜 이래? 유진이? 이게, 이게. 이모야 왔어요. 이모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뻐. 잘 잤어, 유진이? 더 큰 것 같다, 보세. 다리도 더 길어진 것 같다. 어우, 멋지, 멋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찌리 이쁘노. 머리가 곧에 좀 많이 자랐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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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치. 대박이다. 이렇게 딱 잡고 있노. 쟤 이제 맛있나? 이거 이제 다 먹어? 응. 씻으러 가야 되거든. 먹다가 얘가 중간에 캐캐거리거나 안 먹는다 싶어. 그러면은 앉혀가지고 이렇게 트림을 시켜줘. 맞지? 그 다음에 트림하면 먹는데 먹는데 트림하면 다시 눕혀가지고 우와 이제 알아서 잘 먹네. 잘 잤어요. 어때요? 자세 지기네. 이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유진 지금 보면은 오른쪽 눈 쌍꺼풀이 엄청 진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혜주 언니도 그렇고 오른쪽 쌍꺼풀이 진하고 왼쪽이 살짝 풀리거든요? 그걸 완전 닮았어. 귀여워. 귀여워 내 조카. 지유 이모. 유진이 방금 맛마를 먹었습니다. 유진아 맛있게 먹었어? 지금도 하고 먹대? 아직 무진한 거 같은데. 지유야 어떤데? 오랜만에 보니까 분유 혼자 먹는 거 보고 진짜 신기했어. 그지? 손으로 막 자꾸 먹지. 아니 막 컨트롤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진이 트림 해야지. 트림 한번 더 해야지. 이모야 약간 잘 못 봐줘서 짜증을 먹는 것 같은데. 제 유준이를 너 저쪽 허벅지에 앉혀서. 네. 응.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안아가지고 있으면 된다. 엄마 왔지 엄마. 아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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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띠가 갖고 오라고? 이게 뭐야? 밥을 시켰어요. 여기 계란을 두 개나 주네. 추가했지 영부가. 오, 싸움 수장이 싸움 수장이. 계란 한 결은 부족하지. 유진아, 유진 지금 졸리다. 인사 표현이 너무 확실해졌어요. 와, 저 신기할 것 같아. 귀여워. 속상하더라고요. 우와, 좋다 이거.
잘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요즘에 육아 팬들이 옛날에 엄마들이 어떻게 저희를 키웠나 싶을 정도로 잘 나와요. 아니야, 머리에 쓰는 거. 머리. 충격적인 귀여움이다, 유준아. 빨리 줘. 빨리 달래. 뭔가 먹는 거 알고 아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아직 이 안 나지 않아요? 네. 이 안 나고 저런 걸 씹는 걸 계속 해야지. 네 발 해야지. 왜 표정이 왜 그래? 맛이 없나? 뜨거운가 진짜? 야 붓는데? 안 뜨거. 아닌가? 안 뜨거. 맛이 이상해? 유준아 너 먹던 거야. 브로콜리죠? 네. 갑자기 빨리 드셔. 아. 아니 나 그거 유진이 영상 보는데 웃을 때 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밑에서 찍었는데 아, 줄게.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귀여워. 맛있어? 유진이 맛있어? 어 입 벌린다. 빨리 줘, 빨리 줘요. 맛있어. 손 잡아줘야지. 이렇게 옷을 잡아 없어. 인터넷에 근데 다 나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와서 어플 같은 것도 있어. 계속 나와서 어플 같은 것도 있어. 기다리고 있어. 누르면서 몇 개월에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맛있나? 약간 요 브로콜리 먹을 때 인상 찍는. 이거 맛있나? 눈이 땡그러져. 초록색 먹고 싫어. 아 진짜? 무서워. 너무 귀엽다 진짜. 그치 처음 먹어보는 맛이잖아. 아 아니 근데 지금 몸이 너무 웃겨. 이러고 있는데 그게 너무 웃겨. 그게 너무 아니에요? 아니 너무 빨리 먹고 싶어서 한숨 섰어. 빨리 달래. 아이고 잘 먹어. 어머 진짜. 아 너무 귀엽다. 잘 먹었어요? 오 깔끔 깔끔. 아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야 여기는 일몰 뷰도 좋네요. 일몰 맛집입니다. 꼭 가서 와야 될 것 같은데. 밥이야? 아침만 먹고 자요. 잠이 와. 이제 잠이 와요? 그리고 재울 때 얘를 이렇게 딱 기대게 머리를 잡아주면 금방 잔다. 아 귀여워. 애기는 이제랑 잠가도 돼요? 개화 할 수 있겠어? 자신 있으면 그때 과라. 당황했어요. 할 거 없네. 백색 소음 좀 틀어줄게.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집에 가야 됩니다. 식빵이랑 깡베르를 책임지러 아야 봐주기 위해서 가야 돼요.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더 뿌리고 오려고요.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면 차분해졌죠? 그리고 친구가 또 저를 또 기차역까지 데려다줘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주고 있니?